1960년대 프랑스 이곳에는 고급 레스토랑 라겔드 세춘이 6년 동안 영업 중입니다. 다만 다수의 평론가들은 레스토랑의 음식 퀄리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레스토랑 직원 수가 줄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의 웨이터로서 첫 출근한 남자 로디,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로디는 일주일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이 웨이터 일에 지원한 것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이곳의 레스토랑 오너이자 셰프인 빈센트 샤르보노는 출근 첫날인 로디에게 이곳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손님 수에 맞춰 테이블로 안내한 후 손님들의 주문을 주방에 가져다주고 음식이 나오면 서빙, 그리고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면 계산도 도와줘야 했으며 테이블 청소,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까지 로디가 해야 할 업무였습니다. 더군다나 일손이 부족한 탓인지 웨이터는 로디 혼자였는데요. 빈센트는 일하는 도중 가능하면 요리사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그렇게 로디의 첫날 업무가 끝이 납니다. 근무가 끝나고 로디는 레스토랑에서 요리 한 접시를 받게 되고 그 후 자꾸 더러운 자신의 아파트 방으로 돌아온 로디. 그는 돌아오자마자 가게에서 파는 요리를 먹지 않은 채 냉장고에 집어넣고 서둘러 누군가에게 전화부터 거는데요. 로디가 전화를 건 상대는 로디가 애칭으로 마논이라 부르는 전 여자친구 마리안 바쉐르였습니다. 둘은 최근 헤어진 상태였지만 로디는 그녀에게 멋진 저녁 식사를 약속하며 떠난 그녀의 마음을 다시 붙잡기 위해 저녁 식사 데이트 비용을 벌러 웨이터 일을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로디의 아파트 창문 너머로 마논의 아파트가 보이는데 불이 켜진 만원의 방을 바라보다 로디는 잠이 듭니다. 근무 2일차 로디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로 하는데 다음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로디는 비에 온몸이 젖은 상태로 지각하고 말았죠. 빈센트는 젖은 로디를 보고 손님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서 직접 수건으로 닦아주고 자신의 우산을 빌려줄 테니 퇴근할 때 챙겨가라고 말합니다. 로디가 그럼 빈센트는 우산 없이 어떻게 퇴근할 거냐 묻자 빈센트는 자신은 가게 위층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렇게 근무 2일차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손님들이 많이 몰려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고 가게에서 오늘도 요리 한 접시를 받은 로디였지만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둘 뿐. 오늘도 만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로디는 내일을 위해 잠이 듭니다. 어느덧 근무 3일차 단체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해 어제보다 더 바빠진 레스토랑. 로디는 잠시 시간을 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로디가 쓰레기 봉투를 떨고 봉투가 터지자 빈센트는 로디의 뺨을 때립니다.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던 빈센트가 바로 로디의 손가락을 치료해주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을 다쳤음에도 음식을 서빙하고 퇴근한 로디는 오늘도 만원에게 전화를 걸어보다 잠이 드는데요. 한편 잠이 든 로디는 온몸이 가려워져 긁는 악몽을 꾸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로디 몸에 절단선이 나타나는데 다음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로디는 오늘도 정신없이 음식을 서빙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로디는 요리사 한 명이 빈센트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빈센트는 너무나 화가 난 탓인지 요리사의 얼굴을 스토브에 밀어넣기까지 했는데요. 한편 로디는 방금 인 리우에 가게 뒷골목에 서 있는 빈센트를 발견하게 되고 로디는 혹시나 싶어 자신의 급여를 인상해 줄 수 있냐 묻는데요.
로디는 자신의 전 여친 만원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다고 털어놓지만 빈센트는 급여 인상은 안 되며 팁을 통해서 돈을 벌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퇴근 후 그날 밤. 오늘도 악몽을 꾼 로디는 이번엔 어째서인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깃패가 안에 갇혀버리는 기괴한 꿈을 꾼 로디. 다음날 5일차. 오늘도 로디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레스토랑 영업이 끝나고 퇴근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어두운 레스토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소리는 가게의 냉동고에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열쇠가 없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대신 로디는 옆에 문이 열려있는 빈센트의 사무실로 들어가 보는데 로디는 사무실 구석에 놓여진 쓰레기통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빈센트와 만원이 찍혀져 있는 사진과 만원이 보낸 연애 편지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로디는 또 다른 악몽을 꾸게 되는데 이번엔 오븐에 갇히는 무시무시한 꿈을 꾼 것이었죠. 모든 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6일차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로디는 또 악몽을 꾸게 됩니다. 이번엔 빈센트가 접시 위에 로디를 나이프와 포크로 썰어먹는 기괴한 꿈을 꾸게 되고 한편 7일차까지 일을 모두 끝마친 로디는 그렇게 일을 그만두기로 한 로디는 빵빵해진 자신의 지갑을 보며 바로 만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 물어보지만 Your call could not be connected. Please call again or try again later. Goodbye. 하지만 만원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로디는 계속 전화를 걸어봅니다. Your call could not be connected. Please call again or try again later. Goodbye. 끝끝내 만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며 결국 로디 또한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채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리는데요. 하지만 만약 로디가 근무 5일차 때 빈센트와 대화를 했었다면 로디가 빈센트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묻자 빈센트는 생레몬이라고 답하는데요. 그리고 빈센트는 자신이 어릴 적 미각을 잃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퇴근 후 로디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로디는 만원의 전화인 줄 알고 서둘러 수화기를 들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만원이 아닌 빈센트의 전화였고 그는 갑자기 야밤에 디너 파티를 열 예정이라며 로디 보고 올 수 있냐고 묻는데요. 로디는 빈센트에게 만원과 찍은 사진에 대해 물어볼 겸 당장 파티로 가보기로 하지만 빈센트는 손님으로 로디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서빙할 웨이터 일을 맡기려고 로디를 초대한 것이었고 로디는 어쩔 수 없이 파티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게 되는데요. 서빙을 끝낸 로디는 빈센트에게 만원에 대해 물어봅니다. 빈센트는 자신이 아는 만원과 로디가 말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 리 없다고 말하더니 다시는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 얼씬 더 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디는 빈센트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몰래 그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그의 침실로 잠입합니다.
한편 빈센트의 침실 창문 밖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로디를 지켜보고 있었고, 로디는 서랍장 안에서 레스토랑 냉동고 열쇠를 발견하는데요. 로디는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고 파티가 끝났다는 빈센트의 말에 귀가합니다. 냉동고 열쇠가 생긴 로디는 다음날 레스토랑에 출근하자마자 냉동고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냉동고 안 고기 분쇄기에서 뭔가 발견하는 로디. 그것은 바로 만원과 로디가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만원의 목걸이였는데요. 목걸이에 피가 묻어있자 놀란 로디, 바로 그때 기절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로디는 밧줄로 결박당한 상태였고, 밧줄을 풀 방법이 없어 몸을 계속해 움직여보았지만 결국 빈센트가 냉동고로 들어옵니다. 빈센트는 진정하라며 칼을 들고 로디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니, 빈센트는 로디를 죽이기 전 먼저 도망칠 시간 15초를 주겠다고 하지만, 결박당한 로디는 빠르게 도망칠 수 없었고, 결국 도망치지 못한다면 로디는 빈센트에게 붙잡혀 잔인하게 살해당할 것이었죠. 만약 로디가 카탈로그를 통해 그동안 가게에서 일하며 받은 팁으로 고급 성냥을 주문해뒀었더라면, 성냥으로 밧줄을 태우고 바로 냉동고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냉동고를 빠져나가자 로디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만원으로 만들어진 스테이크 접시를 발견하고, 바로 그때 사무실에서 빈센트가 칼을 들고 나타나는데, 빈센트는 바로 로디에게 달려들어 로디의 귀를 뜯어먹어버립니다. 로디는 가게에서 팔던 요리가 모두 다 사람의 인육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묻지만 빈센트는 아니라 대답하는데요. 사실 빈센트는 만원을 향한 로디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그녀를 살해해 로디에게 먹인 후 다시 로디를 잡아먹는다면 사랑을 섭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미각이 돌아올 것이라는 정신나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레스토랑의 평론에는 이곳 요리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이 있었기에 사랑을 먹는다면 자신의 미각이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제서야 로디는 매일 근무가 끝나고 빈센트가 로디에게 주던 요리들이 떠올랐습니다. 로디는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빈센트를 향해 원래부터 식인을 즐기는 미치광이인 거냐 묻지만, 빈센트는 다시 한번 자신은 무엇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니 로디를 보며 그에게 달려들고, 만약 빈센트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면
로리는 결국 빈센트에게 붙잡혀 그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었죠. 만약 로디가 빈센트의 공격을 피해 사무실로 도망치는데 성공한다면 바닥에 깨진 와인병을 발견하게 되고 와인병으로 빈센트의 목을 막고 난도질하는 로디. 쓰러진 빈센트는 아직 숨이 붙어있어 그 눈동자가 로디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로디는 레스토랑을 불지르고 화염에 휩싸인 레스토랑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데드플레이트는 2023년 11월에 발매된 쯔꾸루 호러 게임입니다. 메리디인 레드, 엘리베이터 치드 등을 제작하신 레이첼 드로스스님의 작품인데요. 데드플레이트는 요리업계 용어로 주방에서 요리사나 웨이터가 실수했을 때 서빙 안된 요리를 뜻한다고 하네요. 게임의 내용은 196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헤어진 전 여친에게 저녁 데이트를 대접하기 위해 일주일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해 돈을 버는 웨이터 로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의 셰프 빈센트가 그녀를 살해의 요리로 만들어 로디에게 먹이려고 시도하는데 빈센트 자신의 잃어버린 미각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정신나간 이유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7일 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파트와 대화를 나누는 어드벤처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레스토랑 운영 파트가 생각보다 갈수록 어려워져 집중해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요리가 늦게 나온다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몰입해서 플레이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1시간 반 정도이지만 모든 엔딩을 보시려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충격적인 내용의 호러 쭈꾸루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웨이터 로디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데드플레이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